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예,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쳤는데 어린아이가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데 그 갑자기 천둥 소리가 심하게 치면은 정말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으로 읽어봐도 어떠한 그 용어들은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며 또 반대로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은 또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그런 할머니라든가 또 어린 아이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역 개정을 대부분 보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구절들은 잘 이해가 안될 때는 그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역 개정과 그 세번역 이렇게 대조로 된 성경이 나왔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는 품절이 되어서 잘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은 보통 그 개역 개정과 세번역 대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은 또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없으면은 굳이 어떤 그 구절에 대해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무료로 세번역 그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성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런데 이세 가지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의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이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도 공유할 수 있는 상대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유한 그 속성 중에 이 자존하심이 있는데 이 자존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불이하면 스스로 자 있을 존이죠. 자존하심.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스스로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이제 인도해 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시켰다고 말하거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중학교 때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표현을 아마 그 배우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마 배우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이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그 I am인데 그 그냥 I am이 아니고 전부 다 대문자로 써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과 나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은 아마 없겠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족보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고 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처럼 인류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또는 누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은 며칠 만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한두 시간이 후면은 바로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약 1년이 되어서야 겨우 한 발짝 옮기곤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기르신 부모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낳아서 기르신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인류 첫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초속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 외에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은혜와 진리가 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뭐 물질이라든가 돈이 그렇게 많다는 그런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이런 표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자비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속성,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다는 그런 표현은 이 선하시다라는 그런 표현과 그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영어 성경에는 이 인자하심을 good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God, God은 원래 이 선하다라는 이 good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 사건 때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또 바다와 육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면서 몇 번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날씨가 정말 유난히 좋았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그야말로 스카이 블루였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이 그 맑은 공기를 아주 흠뻑 마시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멀리 있는 친구가 그런 사진을 맑은 하늘 사진을 보내드리면은 야 어딘가는 떠나고 싶다. 가기는 어디로 가요? 어디 가나 다 똑같은데. 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는 뭐 이렇게 가야지 더 그런 감정을 더 느낄 수 있나 봅니다. 아무튼 더 조용한 그 산속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더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양 각색의 꽃들과 또 새소리, 매미소리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난리겠습니까? 한동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조용하더니만은 최근에 또 몇 분이 그 코로나를 겪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잘 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그 난리를 피우는 그 원인 중에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그 환경을 파괴하고 또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그 발생한 그런 근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다들 이 최고 학군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위장 전입도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청문회 하면 꼭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강남 8학군에 들어있는 이 소초구 대로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 유명한 부자 사람들이 사는 그 소초구인데 거기가 특별하게 이제 저지대라서 이제 특별한 뭐 정부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매년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연재해도 사람들이 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 난개발을 하는 그런 결과로 초래된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기들 이 맑은 눈을 보면은 정말 온갖 지름이 다 사라지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손과 발, 또 사람 모양의 마네킹을 세워놓으려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 키가 그렇게 큰 사람도 잘 서 있고 또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부라든가 또 정신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이 함께 그 내재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런 그 신묘 망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전에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망측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통하고 또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지금은 그 다른
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에게나 또 선한 사람에게나 이 공통된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한 자라도 햇볕을 받고 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또 인자하신 섭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물리적인 창조와 또 이 섭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문제에도 나타납니다. 아직도 생명의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다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정말 사람들이 가기 힘든 그런 오지에 어떤 분이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그런 사람이 없을까라는 그런 오랜 바람으로 막연하게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곳으로 가게 되어서 그분이 주님을 알게 되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지난 복음 집회를 통해서도 듣고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대부분 그 핸드폰을 들고 있죠. 이게 언제부터 가능했는지 아주 오랜 그런 그 절이 아니라 불과 몇 년이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그 유선 전화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선 전화 본 적도 없는 우리 청소년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화가 들어왔는데 번호가 없는 전화기예요. 그것도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아마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번호 누르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 이렇게 수화기만 달려 있어서 수화기를 딱 들면은 그 전화국에 그 뭐라고 그러죠? 교환 안내양이 나와서 여보세요 하면 그러면 이제 몇 번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잠시 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뭐 시외 전화를 이렇게 하려면은 신청했다가 뭐 최소한 몇 분 기다려야 되고 국제 전화를 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그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장정이 수년간 일해서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고생을 하고서라도 성경책 한 권도 살 수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거의 방마다 성경책이 있고 집에서 읽는 성경 또 그것이 무거우니까 교회에다가 두고 다니는 성경 제가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어떤 분은 핸드폰에 그냥 그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그 핸드폰으로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그렇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익숙하게 있는 그 종이로 된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그것도 글씨가 크게 나와 있는 성경을 읽으면은 마음에 확 이렇게 그 다가오니까 지금은 이제 눈이 좋아도 뭐 50, 60대께 가면은 그 큰 글씨도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울지라도 내가 평생 동안 읽을 그런 성경책을 좋은 성경책을 구해서 읽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실정이지만은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목숨을 이제 잃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이제 피하려고 그 비닐 속에다가 그 성경책을 이렇게 넣어서 그 산속에다가 이제 파묻어 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만히 가서 그 성경책을 꺼내 보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정도는 통째로 외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을 듣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인자하심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이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모욕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혹독한 심판을 이제 내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 조상에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첫 조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 형벌을 즉각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육체의 그 아담의 육체의 생명은 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담은 영원히 죽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장차 그 사단을 물질을 그 구원자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로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그분에 걸맞게 공경해야 하지만은 오히려 경멸하거나 모독하는 것을 그냥 참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오히려 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실로암이라는 곳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그 사건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을 때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기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자신이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게 관용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혹시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은 이게 생신가 꿈인가 한번 꼬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지옥에 있지 않구나라는 그것을 확인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신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관양을 발견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또 풍성한 용납하심, 또 풍성한 길이 참으심, 이 세 가지 중에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이 위대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셔서 이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그 대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 죄가 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가득한 세상을 길이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이 형 가벨은 형 가인은 질투심으로 인해서 의인이었던 이 아벨을 쳐죽인 일부터 시작해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그 사건을 떠버린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시대의 악함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라는 이런 참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세대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참으시고 노아로 하여금 커다란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홍수 심판을 피해서 그 배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피할 길을 그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이 담고 있는 이 한자를 보면 이 배선자에는 놀랍게도 그 노아 방주에 탔던 이 여덟 식구라는 그런 표현을 그 한자의 배선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 배를 어떻게 그 배 안에 탔던 여덟 식구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은 창세기의 기사를 익히 알고 있던 사람이 그 배선자를 그 그림으로 구원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해 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서 겁도 없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법을 공공연하게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즉각 처단하지는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데는 즉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외국의 어떤 그 농부가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는 이 날씨가 좋지 않아서 거의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에는 이제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 이 농부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총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사람 머리로 떨어졌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다 보면은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그 죄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신다면 아마 모든 교회에 매주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누가 생각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이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그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그 영역을 지닌 그 사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전 세계에 그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멸망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인내로 관용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또 풍성한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그 풍성한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하도록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란 이 그 한자를 보면은 그 성경의 그 원어에 대한 표현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라는 이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또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인생을 받아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인자하심 또 풍성한 용납하심 또 풍성한 이 길이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그 길로 가서 멸망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0절까지 나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불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보통 이제 탕자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지내는 것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이 잔소리 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늘만 벗어나면 마냥 꽃길을 걷는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녔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집 떠나면은 과연 개고생이라는 그런 말대로 그제서야 이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올 봄에 누가 그 지엄나무 씨앗을 주셨는데 저기 화분에다가 그 심어놓고 거기다가 푯말로 지엄나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아야 한다는 걸 제가 깜빡 잊었다가 누가 그걸 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구해서 지엄나무 한번 그 키워보고 싶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이제 그 한탄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은 그거는 물고기에게는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또는 이 회심입니다.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지?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까? 고민하다가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변명을 해야지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탕자가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먼저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 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앞에 변명할 거리를 이제 그 생각하고 갔지만은 막상 아버지를 보니까 준비한 말을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원래는 그 뒤에 할 말이 더 있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이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그 말을 하자 그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아마 뉘앙스를 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매불망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멀리서도 거지 같은 행세로 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달려가던 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이 올바른 이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특별히 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초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집회, 전도집회를 했는데 어떤 분은 그 4시간 다 참여한 분도 있었고 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참여한 분도 계셨는데 특별히 그 전도집회에 참석했던 그 말씀을 들은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전도집회 그 반짝 행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될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그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그 끊임없는 그런 그 우리가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참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2장 4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인자하심과 또 풍성한 용납하심과 또 풍성한 길이 참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유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난주에 전도집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그 반짝 그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고 또 끈기 있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